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을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시작하겠습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충격적인 5만 원 시리즈. 네. 이 뭐랄까 이 이펙터 업계에 네. 경종을 울리는. 그렇습니다. 이 종말의 시대가 왔다. 다 같이 정리해 버리겠다. 5만 원 이상 이펙터들은 설치지 마라. 앞으로 이제. 그런 메시지도 있을 것 같아요. 단일 기능밖에 없는데 나보다 소리 안 좋은데 20만원, 15만원 앞으로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고 약간 이거 삐쳐내세요. 삐쳐내세요. 정신 차려라. 어디 내가 지금 백전노장인데 너네들 신생 브랜드부터 내가 몇 년을 지켜봤는데 너네들 너무한다. 근데 이게 또 TC 일렉트로닉이라서 가능한 부분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요즘에 이제 요즘 좀 이렇게 트렌드가 좀 바뀌긴 했지만 예전에 한 몇 년 전만 해도 이제 작고 저렴한 이펙터들이 열풍이 한번 일었었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누가 더 작게 만드느냐, 그때, 누가 더 싸게 만드느냐. 맞아요. 그때 그 뭐 예를 들면은 원플러부터 시작해서요. 그리고 뭐 컴프도 에고 컴프가 나왔는데 뭐 더 작은 에고 컴프 나오고 그리고 뭐 제이로켓이라는 브랜드가 등장했고요. 뭐 또 뭐 그 외에 뭐 많이 했죠. 뭐 중국에서는 무어라는 이제 회사가 등장했었고요. 그리고 아이바네즈에서도 작은 페달 맞습니다. 그래서 회사별로 형님 말씀처럼 누가 누가 작게 했었는데 뭐 딱히 뭐 그쵸? 지금 돌아보면 와우 페달도 한 손에 올라가는 맞아요, 사이즈로 맞아요. 제작도 됐었고 약간 그런 게 좀 유행이었던 때가 있었어요. 그 시기를 지나서 다시 약간 이제 하이엔드 이펙터들이 쏟아져 나오다가 네. 이 JHS에서 3 시리즈를 내놓고 네. 이 TC 일렉트로닉에서 5만 원 시리즈를 내면서 종결을 그럼 이건 5 시리즈인가요? 5만 원 시리즈. 네. 5만 원 시리즈를 내면서 네. 이 종결을 시켰다. 5 시리즈라서 조금 더 크네요. 사이즈가.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스튜디오 퀄리티 디지털 딜레이 페달 프로펫은 어워드 수상에 빛나는 TC 일렉트로닉 알고리즘이 탑재된 모델입니다. 짧은 잔향 슬랩백에서 길고 신축성 있는 분위기와 그 사이의 모든 것에 이르기까지 뮤지션이 원하는 모든 디지털 딜레이 사운드를 낼 수 있는 매우 저렴한 디지털 딜레이입니다. 최대 1300ms의 딜레이 타임을 제공하며 톤 무결성을 위해 트루바이패스를 채용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거친 환경에서도 뛰어난 내구성을 자랑하는 메탈 셰시로 제작되며 이 모든 디자인과 엔지니어드는 덴마크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합니다. 세 개의 스위치를 사용하면 최대 딜레이 타임 200, 500 또는 1300ms의 최대 길이를 즉시 설정할 수 있으며 빠른 슬랩백에서 아르페지오 리듬 딜레이 및 최대 1300ms까지 즉시 점프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외관부터 살펴보고요.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타임, 딜레이 타임을 조절합니다. 믹스, 드라이 시그널과 딜레이 시그널을 믹스합니다. 리핏, 딜레이 반복 횟수를 조절합니다. 3단 토글 스위치, 딜레이 타임 최대 길이를 즉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네. 클린 사운드 먼저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습니다. 다소 아쉬운 부분이죠. 딜레이에 요즘에는 대부분 탭들이 달려 나오는데 이 가격을 맞추기 위해서 탭은 빠졌고요. 이거는 JHS의 3시리즈도 마찬가지입니다. 맞습니다. 탭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디지털 딜레이에 탭이 없는 것은 조금 이제 좀 힘들 수는 있는데 생각해 보면 저희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DD3에도 탭이 없어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허허. 해상도 어쩌리야. 그렇습니다. 네. 자, 이 상태에서 저희가 그러면 너무 많이 가는 거 아니야? 해볼게요. 오케이.
길다. 좋습니다. 이 상태에서 저희가 스위치를 제일 아래로 내려볼 거고요. 믹스를 좀 줄여서 좀 더 자연스러운 느낌으로. 네. 리핏을 조금만 줄일게요. 너무 가니까. 아 이게 리핏이 대단하네요. 장난 아니네요. 잠깐만 한 번만 튀겨 보시겠어요? 영원히 갈 것 같은데요? 아 계속 가네요. 좋습니다. 오, 이렇게 달라지네요. 갑자기 이 생각 들어요. 이거 10만 원이어도 살 테니까 10만 달아줬으면. 아 이게 정말 아쉽네요. 아니면은 이 물론이 제가 봤을 때는 이 이런 거예요. 이런 시리즈들의 모든 특징도 전염하는 시리즈들의 특징이 뭐냐면 케이스를 하나를 가지고 여러 개를 생산을 한다.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지난 시간에 다뤄봤던 이런 애프터글로우라는 이런 부분에 스위치가 하나가 더 달렸잖아요. 요 케이스는 이제 리버브랑 이런 공간계들이 같이 쓰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단가를 좀 줄이는 것 같은데 네네네. 저는 만약에 되니까. 탭을 달지 않았으면은 이 다른 외부의 이 풋스위치를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게만 만들었어도 한 7만 원에서 9만 원, 10만 원만 가더라도 굉히 매력적인 또 아이템이 그럼요. 되지 않았을까. 물론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매력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다라는 부분은 지울 수가 없어. 아쉽네요. 아무래도 공간계이기 때문에. 소리가 이렇게 좋은데 아쉽네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그리고 높은 해상도를 가지고 있고 이 우리가 이제 디지털 딜레이 합리적인 가격의 디지털 딜레이 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게 바로 보스의 DD3잖아요. 보스의 DD3 같은 경우는 어떤 의견들이 굉장히 많았냐면 이 드라이 소스를 많이 해친다. 맞아요. 그 꽂는 순간 사실 지금 여러분 지금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이 일단은 기본적으로 하이가 탱글탱글하게 살아있잖아요. 근데 DD3를 묻히는 순간 거의 날아가요. 살짝 뚝 날아가서 약간 이렇게 돼요. 특히나 여러분들 드라이브 걸고 딱 쳤을 때 그냥 드라이로 줬을 때 짱 하다가 그 순간
쩡 약간 이렇게 그쵸. 바뀌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가련 부분들을 완벽하게 해소시켰다라는 부분들이 이 5만 원 시리즈 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오 가져봅니다. 시리즈. 이거 한 번만 더 들어볼게요. 요 저희가 스위치를 제일 위로 올려서 네. 짧아졌죠? 짧아졌죠. 그렇습니다. 이런 짧은 슬랩백 딜레이스라고 만든 딜레이에 추가적으로 이더긴 딜레이 타임을 제공하는 보너스 느낌도 들고요. 네. 왜냐면은 이 슬랩백 딜레이로 해서 단품으로 나오는 애들 같은 경우도 가격이 만만치 만만치 않아요. 않거든요. 근데 네.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완벽한 슬랩백 딜레이 사운드를 들려주면서 다른 딜레이 타임 설정을 해서 신축성 있게 사용을 할수 있다라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지만 5만 원, 네. 5만 원이라는 5만 것이 원입니다. 충격적입니다. 와. 만날수록 이 시리즈는 괴물 같다. 전 사실 아까 그 이거 시작하기 전에 아 그래도 좀 딜레이는 아쉬울 것이다 했는데 근데 역시나 제가 늘 하는 생각 중에 하나지만 TC 일렉트로닉에서 어떤 제품을 만들든 우리가 함부로 깔 수가 없는 게 이미 그 우리가 예전에 앨범에서 다 실렸던 그런 사운드가 다 TC 맞습니다. 일렉트로닉 사운드입니다. 물론 TC 일렉트로닉에서 뭐 어떤 제품을 만들었을 때그 제품의 편의성이라든가 아니면 아이 제품을 약간만 이렇게 만들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라든가. 근데 솔직히 TC 일렉트로닉 제 생각엔 사운드 왜곡은 된 적은 없는 그쵸,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뭐냐면 가격이 너무 비쌌다든가 아니면 뭐 기능이 좀 쓰기가 불편했다든가 이런 건 있을 수 있는데 이 사운드는 사실 TC 일렉트로닉을 잡아놓고 이게 어쨌다 저쨌다 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근데 이제 이 5만 원 시리즈는 아마 제 생각에는 그 이미 TC 일렉트로닉이 예전에 뭐 20년 전, 30년 전, 앞으로는 뭐 40년 전이겠네요. 이제는 2021년이니까 40년 전, 뭐 30년 전에 그 당시 때 제일 좋았던 사운드, 제일 비쌌던 그 사운드들의 한 핵심 포인트들을 다 그때 뭐가 이게 제일 좋았었던 것 같아. 그러면 요거를 우리 단가 최대한 낮춰갖고 요 회로칩 써가지고 이렇게 만들까? 라는 게 있으니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지금 그 당시 때 최고로 유행했던 사운드들이 겨우 40년 전인데, 근데 여러분 40년 전이 겨우가 아니죠. 그리고 그 전부터 만들었을 텐데 이 기술력은 엄청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5만 원에도 이렇게 후려칠 수 있다, 담아낼 수 있다라는 거죠. 자신감이죠.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이 TC니까 가능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낀 시간이었습니다. 은총 씨 먼저 이 TC 일렉트로닉의 프로펫 디지털 딜레이 한 주평 주신다면 네. 야, 너네 또 나가 있어.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정말 리뷰를 하면 할수록 와, 이제는 DD3 영역까지도 힘들다. 이렇게 해버리면 DD3가 쓸 자리가 없어요. 맞습니다. 네, 뭐 하여튼 지금 이 5만 원 시리즈가 앞으로 이펙터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좀 기대가 됩니다. 네, 기대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한 줄평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입문형 디지털 딜레이. 디지털 딜레이의 특징을 굉장히 잘 살리고 있고요. 저는 이 이펙터의 가장 큰 장점은 슬랩백 딜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슬랩백 딜레이는 여타 명품 슬랩백 딜레이와 비교를 해도 절대 뒤지는 사운드가 아니고요. 안 되려 뒤지죠. 압도적인 느낌까지도 받았습니다. 나머지 딜레이 타임은 정말로 보너스처럼 주어지는 혜자스러운 구성이니까요. 5만 원에 이 모든 사운드를 가져갈 수 있다라는 것 자체는 역시나 TC 일렉트로닉이니까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가져봅니다. 점수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네. 하나, 둘, 셋.
9.0, 9.0. 네. 아, 높은 점수 받아갑니다. 이게 5만 원이어서 굉장히 싼 거는 너무나 인지를 잘하고 있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현 시대에서는 탭이 없다는 거는 사실 너무나 큰 약점일 수밖에 네, 없을 그렇습니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전에 미리 조금 세팅을 좀 더 했었으면 좀 더 유리한 사운드를 들려드릴 수 있었을 텐데 되려 잘 됐어요. 뭐냐면은 딜레이 타임을 가지고 저랑 은총 씨가 이 사전에 잡아놓은 사운드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연주를 하면서 다소 어려움을 느끼셨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잘 전달이 됐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런 불편함들은 네. 많이 돌려보는 수밖에 없다. 맞습니다. 하고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이 5만 원 시리즈 네. 리버브 페달을 가지고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